싱크대 상판에 끈적끈적 찌든 기름때 때문에 늘 찝찝하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싱크대 상판에 찌든때를 손쉽게 제거하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티끌모아 살림? 우선 때를 불려주기 위해 뜨거운 물을 부어주시고 베이킹소다를 뿌려주세요. 그런 다음 따뜻한 물에 주방세제 두세 방울을 넣어주세요. 이제 주방세제에 묻은 수세미를 골고루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상판에 기스를 낼 수 있는 거친 수세미나 매직블럭은 사용하지 마세요. 이제 스퀴지로 찌든때 물을 걷어내시면 됩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지 않으신가요? 그런 다음 물 묻힌 행지로 두세 번 닦아주세요. 그런 다음 마른 행지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찌든 기름때가 제거된 거 보이시죠?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좋고 좋아요는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